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을 돕고 있는 일본의 양심 세력들이 우리 한국사 교과서에 등장했습니다. 역사 화해를 시도하는 이들의 노력이 실렸는데요. 역사를 부정하고 왜곡하는 일본 정부와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보도에 송정근 기자입니다. 한국 고등학생들이 역사를 배우고 있는 한국사 교과서 3종입니다. 이 교과서들의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익숙한 일본 양심 세력들이 등장했습니다. 강제동원 피해 할머니들을 도와 일본 소송을 진행했던 나고야 소송 지원회와 전범 기업을 향해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고 있는 호쿠리쿠 연락회가 소개된 겁니다. 천재교육과 동화출판 등 3종의 한국 교과서는 이들의 활약상을 동아시아의 갈등을 해소하고 평화 안착을 위한 연대 활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시민 모임은 자국 중심의 역사관에 따라 사실마저 왜곡하고 있는 일본의 교과서와 달리 한국사 교과서는 인권과 역사 화해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어떤 미래 지향적 관점에서 학생들한테 환기시키고 또 균형 있는 시각을 갖도록 우리 교과서에서 적절히 안배하고 있다는 점에 나고야 소송 지원에는 1980년대부터 피해 할머니들의 일본 항공료와 체류비 등의 물질적인 도움과 함께 일본 재판에 무료변론까지 하며 할머니들의 명예회복과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본 소송이 패소로 끝난 뒤에는 매주 미쓰비시를 방문해 사과와 배상을 촉구하는 금유행동을 진행했고 코로나로 인해 집회를 진행할 수 없게 되자 미쓰비시에 엽서를 보내며 투쟁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마마나쿠 시우석스를 까마시네. 시카시 본켄의 타타카이와 카이케스를 마데 오와르코토와 나이다로. 30년 넘게 이어져온 이들의 노력은 한국 교과서에 실릴 만큼 조명되고 있지만 일본 정부와 일본 전범기업들은 여전히 외면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난 지 2년이 지났지만 사과와 배상은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오히려 피해자들은 미쓰비시의 국내 지적재산권을 압류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 수고스러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마저도 일본 정부의 의도적인 시간 끌기로 빠르게 진행되지 않고 있고 그러는 사이 고령의 피해자들은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